뭔 개소리야! 자, 모스트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모조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릴 테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모스트하고 모조리리는요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나와있네요. 자, 롱맨으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사전을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Most가 이렇게 나왔죠? Like most people, I try to take a vacation every yea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I try to take a vacation. 이렇게 나왔죠? Take a vacation은 휴가를 가는 거예요. Every year. 매년마다 나 휴가를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피곤하잖아요. 적당히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take a vac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나 여행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It was Sunday. 일요일이었습니다. And most of the shops were shut. 이렇게 나왔죠? Shut이라는 것은 그냥 clos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요일이어서 대부분의 shops가 어때요? Were shut. 자,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보시면 most people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대다수를 말하는 거고요. Most of the shops가 나왔죠. 제가 특정한 장소에 갔는데 특정한 장소에 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샵들 중에 대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샵들의 대다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Nearly all of the people or things in a group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대다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most하고 majority가 어때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would suggest that most people take their news alerts off their phone. 자, 이렇게 나왔죠? I would suggest. 자, 일단 I suggest라고 해도 되는데 would가 나왔으면요. 약간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I would suggest.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ake their news alerts off their phon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News alerts off their phone. 자, 여러분들, 폰에서 alert가 나왔다는 것은요, 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림으로 계속 alert 해주는 것이죠? 뿅뿅뿅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news alerts를 off their phone. 폰에서 그냥 없애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I would suggest that most people take their news alerts off their phone. Now most people know very little about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Now most people know very little about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라고 나왔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know very little about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죠. Now most people know very little about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The vast majority of their equipment is outdated and unsophisticated. The vast majority of their equipment is outdated and unsophisticated. 자, 북한의 equipment, 군사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Equipment 앞에 the vast majority of라고 나왔는데요. 이 vast가 나왔으면요, majority를 강조할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정말 대다수의 their equipment, 그 군사 장비를 말하는 건데 군사 장비가요, is outdated, 너무 오래됐고요. 그 다음 unsophisticated,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the most of their equipment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The vast majority of their equipment is outdated and unsophisticated.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 파이 그래프 있죠? 요걸 한번 보시죠. 요거 보시면요, 지금 자, 요걸 보시고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지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정답은 요거예요. C got the most votes.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most하고 majority가 어때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어떠한 통계를 말할 때
보통 이제 투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요, most하고 majority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most라는 것은 쭉 한번 보시니까 C가 어때요? 여기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요, most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투표를 얻었다라고 하면 약간 한국말로 어색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반면에 the majority of votes라고 하면요,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에 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그때 분명히 트럼프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래로 가보시면 popular vote라고 나왔죠. 미국의 투표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자, 분명히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더 많은 popular vote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장은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illary got the most votes가 나왔죠. 자, 분명히요, 얘가 얘보다 더 많은 투표를 획득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요거를 넘었으면 반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가 되면 반 이상이 되어서 결국은 다수당이 되는 것이죠.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소야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여대 야소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지는 바람에 지금은 여당이 국민의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소야대가 되네요. 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모조리리가 나왔을 때는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요걸 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도 괜찮아요. LDP 이게 아마 이름인 것 같아요. 정당 이름인 것 같습니다. LDP got the most seat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LDP got the majority of seats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 50이 넘어갔으니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ross the whole of Alabama, Doug Jones got the most vote. Across the whole of Alabama, Doug Jones got the most vote. 자, 여기 보세요. Across the whole Alabama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름이죠. 그러니까 across the whole Alabama. 알라바마의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Doug Jones가 got the most vote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Doug Jones가 어때요? 49.9잖아요. 자,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했지만 50은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Doug Jones got the majority of votes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말이 돼요. 아시겠어요? Across the whole of Alabama, Doug Jones got the most votes. California's top five ranked public high schools are all majority Asian. California's top five ranked public high schools are all majority Asian. 자, 이걸 보시면요,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이 많을 텐데 top five ranked public high schools are all majority Asians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1등서부터 5등까지의 public high school의 어떠한 ethnic groups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50% 이상이 Asian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alifornia's top five ranked public high schools are all majority Asian.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문장 있습니다. The majority of our students like my class. 그 다음에요, most of our students like my class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이 어때요? 다 맞는 문장일까요? 맞습니다. 다 맞는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아까 전에 1번이죠. 1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저라면요, 어떤 문장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문장을 쓸 것 같습니다. Most of our students like my class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요, 짧아요. 요거보다 짧죠, 말하는 게. 그쵸? Most of. 발음하는 것도 쉽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면 짧고 간략한 것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발음도 편하고. 그렇죠? Most of our students like my class. 여기 이렇게 나왔죠? Less is more. 그쵸? 간략하게 말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they fail most of the time because we set these gigantic goals. So they fail most of the time because we set these gigantic goals. So they fail most of the time. 대부분은요, 실패합니다. Because they set these gigantic goals. 그렇죠? 왜냐하면 gigantic goals, 너무나 큰, 너무나 목표를 되게 큰 목표를 설정하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most of 다음에 뭐예요? 관사나 한정사죠.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나 이런 한정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도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So they fail most of the time because we set these gigantic goals.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원어민들도 실수로 하는 most, majority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영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룩룩 잉글리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